오늘 바쁘신 와중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뮤지컬 포럼을 한국에서 올리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나 저희 함께 참여하는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럼에 대한 자세한 어떤 이야기나 질의 응답은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고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포럼을 말씀드리고 있다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포럼은 여성 작가, 원작가죠. 그 다음에 포럼 그걸 쓰신 분, 음악을 쓰신 분 모두가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레즈비언 주인공이 또 유일하게 브로드 무대에 오른 레즈비언 여주인공을 소재로 한 뮤지컬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작품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가족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43살이 되어서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만화 작가로서 글과 그림을 쓰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고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의 오늘 하이라이트가 시간이 됐습니다만 워낙 이 이야기 구조가 기승전결이 아니라 주인공의 머릿속에 기억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봐주시고 이 작품에 대한 시선을 좀 더 따뜻하고 이 다양성 안에서 뮤지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박수영입니다. 네, 저는 너무 좋아했던 작품을 연출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감독 최현우입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슨 맥달 역의 방진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포럼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세 앨리슨 역할을 맡은 유주혜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와 사진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브루스 맥달 역의 최재롱입니다. 진짜로 비도 많이 오고 더구나 또 코로나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녕하세요. 헬렌 백대 역할의 유소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서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좋은 기사 자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슨 백델 역할의 최유아입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시연했던 장면들 즐겁게 보셨다면 흥미가 생기신다면 와서 공공연도 꼭 봐주시고 자신 있으니까 공연만 보시고도 또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9세 앨리슨 백델 역할을 맡은 이지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브루스 백델 역할의 성두섭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헬렌 백델 역을 맡은 이암솔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정말 열심히 많은 공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 역할 맡은 이윤재입니다. 주아농 공연 시작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 백델 역할을 맡은 이윤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린 앨리슨 역을 맡은 유시연입니다. 포함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앨리슨 역할을 맡은 설가은입니다. 요즘 시대가 되게 시대? 요즘 시국이 요즘 되게 어려운 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백대령을 맡은 유진영입니다. 10월 11일까지 여기 동국대 이해랑 극장 개사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대가의 장남 크리스천 역의 한우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첫 공연 올리고 지금 이렇게 프레스코를 하는데 저희 공연 되게 따뜻한 공연이고 또 떨리지만서도 열심히 더 멋진 공연을 준비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께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연출님께서는 네. 처음 현업 대본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재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대본 보기 전에 공연을 미국에서 먼저 봤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봤을 때 너무 좋게 봤던 공연이어가지고, 대본을 한국어로 바뀌었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던 상태여서요. 너무 좋았었고, 처음 봤을 때도. 그냥 이 작품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뭐, 소재에 대한 부담은 없을 수는 없었는데, 그냥 이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앨리슨 백데일이라는 인물의 그 마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그 소재에 대한 생각은 좀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이, 네, 그리고 관객들이 그 여정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 연출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도 추가로? 네. 네, 저 이대리 장병욱인데요. 프로듀서님이랑 연출님께 질문인데요. 프로듀서님 아까 잠깐 뭐 이 작품을 하시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좀 이북에 대한 소극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이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좀 다양성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작품을 좀 한국에 올리고 좀 결정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출님도 좀 긍정적 질문인데 이 작품 쪽에서 한국 관객들한테 좀 더 이렇게 좀 친숙하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연출에 좀 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실화죠. 실화고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엘리스베트 나이가 몇 살이냐면 제가 알기로 60년생이에요. 아빠가 그 엘리슨 백대를 나왔을 때가 뭐 그렇다면 그렇죠. 1960년도에 얘를 나왔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게이나 레즈비언 그런 젠더의 문제는 거의 범죄 수준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때고, 그러나 분명 배경은 미국입니다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둘러봤을 때도 제가 지금 젠더 얘기를 빼고 얘기해요.
가족 이야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충돌되는 이야기들은 어느 나라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오히려 비이성적인 집단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리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가족은 누가 선택해서 함께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나는 게 그 가족인데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나가 가족을 통해서 함께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3살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그래픽 노블 작가가 된 사람의 자전적 이야기인데 한국 안에서도 이걸 꼭 젠더 문제로만 봐주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부녀지간, 모녀지간 혹은 형제, 자매, 혹은 친인척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한다면 이 비이성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자체가 어렵지 않고 또 어떤 결론을 주는 이야기나 열려있죠. 그렇게 해서 제 대답이 답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불친절한 극이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이 작품 자체가 서서 그 사건 진행형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기억 위주의 공연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기억이 나는 그 과정을 쫓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앨리슨의 시선 같은 것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이 가진 어떤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 사실 앨리슨이 아빠한테 가진 그런 모순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너무 사랑하지만 어쨌든 증오하는 또 그런 모든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고 싶었어요. 그 앨리슨의 시선을 통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커저 김진선이라고 합니다. 되게 궁금한 게 많긴 한데 우선 최재욱 씨랑 홍석 씨가 저는 어디 계신지 모를 정도로 좀 색다른 모습을 짧은 시간 내에 봤거든요. 저 작품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셨는데 중점을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니까 저 인물을 어떻게 다가가려고 하셨는지 중점을 맞춘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어린 친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해줘서 보는 내내 미소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산업과 연대를 어떻게 방향인지도 궁금하고 또 공부만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연대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또 같이 하는 형사들이 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브루스 먼저. 가장 중점을 준 부분이라 하면 이게 어쨌든 아빠 역할이라서 이 아빠처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진짜 다른 뭐 대본 분석 캐릭터 분석 이런 거보다 먼저 이 배우가 아빠처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예, 아빠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행히 또 아빠 얘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그래가지고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아이들과 좀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투나 어떤 뭐 훈육하거나 혼낼 때 쓰는 말투도 좀 많이 생각해보고 실제로 막 대입시켜보기도 하고 그런 편이었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네. 이게 앨리슨의 기억에 의해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3세 앨리슨이 표현하는 실제로 대사로 나레이션으로 표현하는 거
이외의 것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대로 표현하는 게 나은지를 되게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대사가 정확히 있으니까 네. 앨리슨이 표현하는, 생각하는, 표현하는 아빠의 모습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저도 우선 아빠의 역할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제 자식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같이 제가 이 아이들의 아빠로서 하는 역할이 처음이어서 사실 아빠처럼 보일까 하는 부분에도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었어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이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에도 좀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앨리슨의 기억 속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 이게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연기가 아니라 딱 그 조각된 부분들을 연기를 해야 돼서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것을 좀 많이 이 아버지의 예민함 그리고 불안함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런 섬세한 어떤 것들을 표현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려우더라고요. 일단 너무 어려운 작품입니다. 저희가 하기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역분들 답변 할게요. 학교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도 5일 가고 5주 5일 가고 5일 쉬거나 5일 가고 2주 쉬고 그리고 뭐 초등학생일 경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학교를 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연습에 큰 지장이 없었고 오늘처럼 뭐 프레스콜이 있거나 뭐 연습실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체험학습을 쓰고 학교를 안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별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존 중에 한 분이 언니 오빠들한테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서로 장난도 좀 치고 약간 싸울 때도 있죠. 네. 그리고 보통은 아주 친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남매처럼. 네. 그렇긴 하지만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끝인가요? 네, 별로 도와줬던 적은 없었는데. 네, 그러면 기자님 질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블럭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되게 좋은 분과 박혜아라고 합니다. 우선 너무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뻔놈이 어쨌든 팬이라고 분명히 앉아잖아요. 근데 이거를 홍보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극중에서도 원작보다도 훨씬 뒤에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홍보 과정에서는 아예 거의 노출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의도하신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유아 배우님하고 이제 단체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봐왔던 모습들하고 전혀 다른 느낌의 역할을 수하고 계신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어떤 느낌으로 이 역할을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뻔함에 대한 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뻔함과 퓨나럴 홈. 그리고 저희는 좀 관객분들이 직접 공연을 보시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직접 찾아보시는 재미, 흥미 이런 걸 좀 느껴보시길 바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놉시스에서도 이게 이것이다 라고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맞춰보면 유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보만 저희가 일부러 좀 드린 부분도 있고요. 조금 또 모르셨다가 알아채셨을 때 느끼는 그런 또 묘한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공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살짝 의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최유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역할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좀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히 처음에 대본을 받고 이랬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연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누군가와 상대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연기하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제 3자의 눈으로 내 기억들을 꺼내면 그 기억들을 바라보는 정도,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정도에서 연습 기간에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도 있고 배우로서 내가 누군가와 호흡을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철저하게 기억과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인물이 그 기억 속으로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분석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실제 캐릭터다 보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와야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오면서 또 캐릭터 빌딩 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았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 화자가 이 기억들을 해내는 거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기억들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모든 이야기는 주관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백델 집안에서 진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도 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때 자기가 받았던 감정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공연 마지막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캐릭터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원작 그 만화 그래픽 노블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일단은 저하고 조금 닮아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배우로서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은 남탕풀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머리가 커트라는 이유로 남탕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탕풀로 바꿔줬던 기억도 있고 되게 여자로 보이려고 막 많이 이렇게 막 예쁘게 막 머리끈을 묶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제가 남자에게 되게 원해가지고 제 안에 좀 그런 부분들이 맞닿아졌다. 그러면은 이 역할에 일단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관심이 갔어요. 저의 어떤 그런 지점들, 어렸을 때랑 그 맞닿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일단 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빠에 대해서 또 저의 실제 아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극 속에서도 찾아보고 저는 이제 인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인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이 닮아진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이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가격리 하고 들어왔냐, 앨리슨 백델이냐, 해외에서 지금 이렇게 내한 공연 왔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스크롤이 맞아서 너무 배우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고 네, 그렇게 아주 기쁘게 재밌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기자님들 중에 질문하실 때 네, 끝에 아예 저는 뉴시스 이시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도 지닌 씨랑 누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일단 한국 공연계의 문제만이 아니지만 그 지민이 씨가 유아 씨는 여전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생태계상에도 여성 배우가 많이 안 들어가게 되면 맡을 수 있는 비율이 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역할들은 참 귀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한테 이 캐릭터가 좀 어떤 의미이고 공연계에도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주혜 씨나 지수 씨 같은 후배들이 또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도 좀 놀랐는데 브로드웨이 인터뷰에서 실제 브로드웨이에서도 그 아빠와 딸의 이야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또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욱 남녀 모두 자기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배역들도 사실 여자 배역들도 좀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 극을 저희들이 해서 후배들이 또 아주 다양한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역시나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 캐릭터가 또 예전에 보셨던 것처럼 좀 한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점점 더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리퍼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지니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든 남자든 그 어떤 다양성,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에 좀 더 시각이 넓어진다면 더 즐거운 공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요. 이런 것이 더 이상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보셨던 어떻게 생각하면 판에 박혔다라는 그런 캐릭터들을 벗어나서 여남 이렇게 한정짓지 않고 다 좀 다양한 캐릭터 이렇게 연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특히 저는 이제 헬렌이 노래할 때 헬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19세 앨리슨 장면이라던가 또 마지막 피날레 때 그 9세, 19세, 43세 앨리슨이 나와서 피날레를 부르는 이런 장면들에서 충분히 지금 변해가고 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모두가 행복해 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기자님들 중에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희 음악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는 무려 6명의 밴드가 계시고요, 밴드분들이. 그리고 무려 23개의 악기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밴드와 배우분들께 이런 점 관련해서 특별히 주문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라마적으로 되게 섬세하게 편곡이 되어 있는 원작 편곡을 따르고 있거든요. 많이 악기를 많이 쓰는 것도 그만큼 좀 드라마적으로 풍성하게 컬러를 좀 다양하게 써보려고 그렇게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그냥 잘 구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악보에 워낙에 연기적인 지식분들이 사실 좀 많아서 좀 이제 연주를 할 때도 머뭇거리면서 에너지 있게 이런 지식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의견을 줬습니다.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영어에 밀접한 멜로디와 음악이라서 이게 한국말로 붙었을 때 너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어 위주로 전달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럼 저희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어서 그 주혜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혹시 가장 애정이 가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네, 모든 장면들이 너무 좋고 애정이 가지만, 지금 얘기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시험 때 보여드리지 못한 Changing My Major이라는 아주 A4용지로 가사만 4페이지인 곡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곡을 하면서 막 많이 또 분석도 많이 하고 같이 떠버린 지수랑도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연출님, 음악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송이 앨리슨 백델한테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저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노래할 때마다 행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복합적인 감정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저의 장면이자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애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지수 배우님께도 제가 19세 앨리슨 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 이지수 배우님 지금까지 맡으셨던 배역과는 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팬분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나 새로운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치마가 없는 역할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바지 또는 속옷인데 정말 이 시기, 저 배우 인생에서는 딱 이때 이 작품에 이 캐릭터를 만난 게 참 운이 좋았고 정말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실 제가 조금 선입견으로 조금은 맡아왔던 역할들처럼 얌전하고 뭐 조숙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았어서 오히려 그때 제가 조금 힘들었고 요즘 제 성격과 이 캐릭터가 조금 더 맞아서 어렵다기보다 좀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털털하고 그냥 잘 지내는 친구라서 더 재밌게 이 캐릭터를 만나서 무대에서 하는 연기적으로 어떤 털털함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연기적으로 그런 기술들?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앨리스를 만나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자님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예, 이해란 극장이 굉장히 좀 그 공간도 크고 그런데 지금 무대가 평소에 이해란 극장이 아닌 양쪽에서 객석이 마련이 되어 있고 좌우측 극장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가정의 그 책장이라든지 이런 각 그 구성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실하고도 리얼하게 재현이 되어서 뉴욕에서 보신 것을 그대로 갖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은 특징적인 연출을 위해서 조금 가미한 것이 이해란 극장에 맞게 가미한 것이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쭙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풍성한 무대여서 보기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뉴욕에서 본 무대는 아니고요. 저희 시대로 네, 무대이고요. 무대 디자이너하고 최대한 상의를 많이 하면서 그 그래픽 노블이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 앨리슨 맥델이 만화책으로 그린 그래픽 노블이 있어서 그 그래픽 노블에 있는 소품들, 향들 위에도 그렇고, 어쨌든 그곳에 나오는 소품들, 뭐 계단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참고하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선택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랑 같이. 그래서 앨리스 맥델이 직접 진짜 살았던 어떤 집을 구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접근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그러면 그 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헬렌 분들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수아 배우님께 드릴게요. 일부 관객분들 중에서 헬렌의 서사를 또 특별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요. 배우님께서는 헬렌의 입장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헬렌의 입장은 사실 아까 브루스 맥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앨리슨 맥델의 기억의 파편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캐릭터 구축이라기보다 사실은 그 그래픽 노벨을 봤을 때 굉장히 시크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 냉정하고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대 위로 올라왔을 때는 조금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도 그랬겠지만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가족이라는 거. 나에게 브루스도 마찬가지로 브루스나 헬렌이나 가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생활은 다르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렌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에 되게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고요. 이 그래픽 노블을 썼을 당시에 헬렌이 살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좀 나쁘게 그릴 수는 없었고 이후에 다른 그 책으로 인해서 엄마 당신 엄마 맞아? 이런 작품의 그런 제목의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정확한 그 앨리슨의 엄마 헬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 펀홈에서는 사실 그런 엄마의 그림은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어떤 캐릭터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셨을 때 굉장히 잔잔하고 각자 주관적인 스타일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을 한 번에 보고 파악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잔잔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나에게 비춰지는 나에게 건드려지는 뭔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앨리슨이 자기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어땠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걸림을 찾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잖아요. 펀홈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그것이 앨리슨 백델만이 아니라 관객들 각자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지? 라고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멋진 작품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하성수 배우님도 답변을 헬렌에 대해서 연기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헬렌이라는 인물 자체가 제가 살아왔던 나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날들의 범위가 훨씬 더 많은 나이대의 인물이라서 처음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이제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기본에 충실하라 라는 말이 떠올라서 저 나름대로 교과서 같은 대본 그리고 백과사전 같은 원작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도 굉장히 컸는데요. 일단은 박소영 연출가 선생님부터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음악 선생님, 음악과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의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뭐 씬마다
이 씬에서 헬렌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셨고 같이 이렇게 해답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기본 그리고 단순하게 가라 라고 이제 또 이제 방진의 선생님께서 또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노력과 주변의 큰 도움 그리고 네, 그것들로 인해서 좀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역 군들에게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시연 앨리슨에게도 드릴게요. 지금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연 배우님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공연 준비를 하면서 앨리슨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게 노력하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진짜 앨리슨처럼 치마를 많이 입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약간 앉을 때도 애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앉는데 저는 막 이렇게 그냥 대놓고 앉거든요. 그래서 길바닥에 아니 그래서 써놓은 실제 만화책을 구매를 해서 그걸 읽으면서 이제 앨리슨하고 취향을 비슷하게 맞추면서 앨리슨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앨리슨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설가은 앨리슨에게도 질문 드릴게요. 같이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 연습을 하면서 재밌고 좀 즐거웠던 에피소드라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운동 신경이 꽝이에요, 꽝. 그냥 네, 몸을 못 쓰고요, 일단 잘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사실 비행기를 탈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처음에는 비행기를 탈 때 막 앞으로 꼬꾸라지고 막 아빠랑 같이 연습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 앞으로 꼬꾸라지고 꺾이고 기억자로 다리를 피지를 못했어요. 근데 실전으로 들어가고 비행기를 타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 여기가 눌려서 아빠 얼굴 위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서 기억이. 그러면서 약간 진짜로 거기도 그 원작에서도 아빠랑 비행기를 타면서 약간 그때만큼은 아빠랑 같이 어루만져줬던 몇 번의 시간들? 네, 그런데 저희 아빠랑 저도 약간 비행기를 타면서 아빠랑 같이 아빠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그 우종 크리스찬 분께도 질문 드릴게요. 연습실에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 주세요. 저는 저번에 너무 떨려요. 다 한 번씩 배우님들 다 한 번씩 제가 뮤지컬을 정말 좋아해서 한 번씩 다 봤던 배우님들인데 정말 이렇게 같이 하고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배우님들이 배우님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님들 진짜 제가 공연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분들을 이렇게 정말 같이 공연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같이 했던 것들이 정말 재밌고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존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운제 존께 질문 드릴게요. 그 저희 컴퓨터 보는 안무가 굉장히 화려하고 힘차잖아요. 그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고급 할 때 떨어지잖아요. 착지할 때 다칠까봐. 네. 그 제가 컨트롤 폰 할 때 그 끌고 갈 때 그 여기가 조금 쓸리게 되거든요. 막 붙이고 해가지고 아프게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가지고 조금 윤서도 좀 걱정돼가지고. 네. 네, 답변이.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기자님들이 계실까요? 네. 저희 그러면 기자간담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퇴장하셨다가 배우분들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순서는 처음 시연을 보여주신 팀 먼저 촬영을 하고 두 번째 시연을 보여주신 팀 순서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